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인데 여기 강사분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나는 강사다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네. 평점 좀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소셜미디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활용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 네. 지금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증 사용자가 350만에서 각 400만 정도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합하면 700에서 800만 정도고요. 그 수치는 한국의 유력한 일간지들을 발행부수로 따져도 비슷한 숫자. 그리고 유력한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시청률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숫자.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 다음, 질적인 겁니다. 이전에 가장 큰 공론장이었던 다음 아고라. 여기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로 왔는데 뭐가 가장 달라졌느냐? 플레이어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유명한 농객, 누구였습니까? 잡혀가기도 했었던 미네르바였죠. 미네르바는 전문가였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었죠. 전문적 식견을 지닌 매니아이긴 했지만, 그렇게 그 전에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그런 매니아적인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층을 형성했었고요. 트위터, 페이스북에 와서는 정말 유명한 전문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 대학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존의 인터넷 공론장은 조기 축구였고 지금 이제 K리그로 승격을 한 겁니다. 그 승격한 K리그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자들이죠. 무슨 얘기냐? 이 소셜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기자, PD, 아나운서, 리포터, 작가, 미디어 종사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셜미디어에서 이슈가 된 얘기들은 반드시 뉴스 혹은 시사 프로그램 혹은 뭐 라디오 이런 쪽으로 재확산된다는 거죠. 이런 확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이슈의 압구정동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슈의 유행이 생겨나는 곳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누가 먼저 전달하느냐. 어떻게 누가 먼저 전달하느냐가 그 이슈에 대한 어떤 인식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수에 대해서 그 사용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미디어에 접촉한 사람은 사용제도에 아무래도 반대하기 쉽겠고, 그 사용수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은 사용제도에 찬성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뉴스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전달되는지가 중요한데, 소셜미디어의 힘인 스피드가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블로그 블로그 했는데 지금은 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뉴미디어의 총화가 블로그였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뉴스 생산의 민주화를 이루어준 서비스였습니다. 기존의 언론사와 기자가 독점했던 미디어의 급난 정권이 폐해서 미디어 난전이 펼쳐진 거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블로그들이 등장해서 뉴미디어 환경이 형성됐는데, 그러나 이 블로그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존의 미디어가 망하거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가용 천만 시대 혹은 2천만 시대가 됐다고 해서 택시가, 버스가, 지하철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미디어는 존재하고 이렇게 블로그가 따로 하늘의 별과 같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런 트위터와 소셜미디어로 가면서 그 별들이 별자리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그런 이제 이 뉴스 생산의 민주화를 이루어졌던 기재였고, 뉴스 유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힘의 어떤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이 유통이 되면서 블로그에 그렇게 묻혀 있을 글들도 여기에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좀더 미디어적으로 힘을 가지게 됐어요. 모든 산업에서 사실은 생산력도 중요하지만 유통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 지배자는 유통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통에 있어서 힘을 갖게 되면서 뉴미디어 환경에서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생산의 민주화, 유통의 민주화였으면 마지막은 소비의 민주화겠죠. 이렇게 해서 소비의 민주화. 우리가 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들은 정보를 덜 얻어서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디바이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런 그 촘촘한 이런 정보의 유통망, 소통망이 형성되면서 그 격차가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의 민주화, 유통의 민주화, 소비의 민주화를 이뤄낸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뉴스의 패자발전, 슈퍼스타 K2의 허각이 어떻게 스타가 되고 1등이 됐습니까? 방송사 사장이 허각으로 우승시키자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유명한 기획사 사장이 허각을 우승시키면 우리가 키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ARS 투표를 하고 문자 투표를 해가지고 으쌰 으쌰 해서 허각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타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산망과 유통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으쌰 으쌰 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력한 신문사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유력한 방송사에서 만들어내고, 또 포털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패자 부활전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망이 형성됐다 보니까 누구나 어떤 이 망에 의존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망은 보도망과는 달라서 이 감정이 공감과 교감이 오가는 그런 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진중공업 파업이든 아니면 대학생 반급 등록금 시대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아? 그리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교감을 해서 아, 이 대학생들이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 노동자들이 무사히 해야 될 텐데, 뭔가 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그 노동자를 바라보는 내가 친구의 눈으로, 친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감정의 교감 상태가 생긴 게 어떤 미디어의 진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외가 극복되는 거죠.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하는 그런 망의 구축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의 지상 과제, 소통. 대통령한테도 소통하라 하고, 정치인한테도 소통하라 하고, 뭐 회사에서도 소통, 가정에서도 소통, 소통이 화두인데, 이 소통의 프레임을,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꿨느냐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적인 환경과 외국의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의 특수성도 있고요. 영어 140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한글 140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차이가 다릅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40 받고 140 더 할 수가 있어요. 더 소통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또 우리 문화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펌질, 트위터에서는 RT, 그게 훈련이 돼 있죠. 카피 레프트, 좋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확산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셜미디어의 약간의 좀 특성들도 조금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미니홈피 미투데이, 간단한 차이는 한국 서비스이냐 외국 서비스냐 차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원래 소셜미디어는 가장 먼저 발달된 그 서비스를 10대, 20대가 쓰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인터넷에 친화적인 세대죠. 그 세대가 쓰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토종, 미니홈피, 미투데이를 10대, 20대가 쓰고 있었고요. 그 뒤에 트위터, 페이스북이 들어와서 그 위에 얹어졌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3, 40대, 페이스북은 5, 60대에서 헤비 유저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문화와는 정말 다른 게 생겼어요. 10대, 20대들의 어떤 그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있던 기존의 인터넷 문화와 다르게 3, 40대, 5, 60대가 문화를 형성하면서 어떤 컨센서스가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트위터 미투데이와 페이스북 미니홈피 차이는 어떤 서비스 성격의 차이입니다. 트위터나 미투데이는 바로바로 주고받는 어떤 게시판의 전통, 메신저의 전통,
그런 소통의 전통에 있어서 좀 더 소셜미디어적이고, 페이스북 미니홈피는 예전에 자기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그런 아카이브의 전통에 있는 좀 더 관계지향적이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좀 차이들을 인식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네. 컴퓨터 앞에만 앉으시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네.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 우리가 이제 똥을 피하는 이유와 같죠? 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네. 더러워서 피한다. 그래서 악플러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인터넷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 40대에서 헤비 유저층이 형성되면서 뭔가 그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실명화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좀 더 정제돼 있다. 그래서 우리 트위터계 간달프 유해 선생님은 이 여기를 청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 여기는 거의 화천만큼의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좀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통 모형. 여기서 중요한 건 쌍방향 소통이 삼방향 소통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통을 좋은 소통, 나쁜 소통 나눌 때 늘 얘기했던 게, 일방적인 소통은 나쁜 소통, 쌍방향적인 소통은 좋은 소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쌍방향적인 소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된 모형입니다. 뭐 기사를 예를 들자면 기자들한테 다시 피드백으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또 나중에 기사 밑에 서로 댓글, 댓글로 논쟁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피드백이 가능해졌어요. 그건 인터넷 모형이고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은 삼방향 소통입니다. 아까 제가 뉴스 생산의 민주화, 유통의 민주화, 소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쉽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여기 이 건물에 간판이 뚝 떨어졌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찰칵 찍겠죠. 그리고 트위터에 올리는 겁니다. 뭐라고? 대박 올리시겠죠. 예. 이렇게 올리는 게 그날 어떤 뉴스보다도 어떤 방송보다도 빨리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에 이렇게 큰 간판이 떨어져서 뭐 이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날 트위터에 가장 많이 그게 유통되면, 그게 퍼지게 되면은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뉴스 생산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트위터 이런 일 있어 저런 일 있어 하면서 본인이 그 유통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산과 유통과 여기 소비에 같이 이게 결합하면서 드디어 이런 소셜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트위터가 저에겐 무엇이었냐, 우리 또 기자에겐 무엇이었냐, 제 눈과 귀를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제 입을 더 크게 만들어줬던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까요? 소셜미디어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또 사회 참여를 할 때, 예전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 하는 오마이뉴스 명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명제가 지금 이제 모든 기자는 시민이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뉴스 생산에 참여했듯이 기자가 이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소셜미디어에 지배자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셜테이너들이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론이 보도할 때 트위터는 행동한다, 이거거든요. 벌써 이미 다 알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서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력한 언론사가 써야지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소셜테이너들, 김여진, 김재동, 박혜경, 이 사람들이 가면 이슈가 되는 원래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던 문제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이슈화되고, 그 이슈가 다시 언론에서 재조명되면서 정치 이슈화돼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당대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김재동 씨, 김여진 씨, 박혜경 씨.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직 안 알려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산책로에서 같이 콘서트 하면서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산책 콘서트,
그리고 책들을 모아가지고 책이 꼭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기적의 책꽂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누구든 선의를 가지고 소셜미디어 제안해서 사람들과 중론을 모아서 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로 우리가 진화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